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청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아주 교묘한 법률 기술자로서의 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당신은 2017년에 조윤선 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장관직을 그만두고 수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처지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윤선 씨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은 받은 적이 없고 가족은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가족이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조국 씨로부터 비롯된 의혹인데, 압수수색을 자기가 받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조윤선 씨처럼 장관직을 뭐 사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린 것이다. 딸과 부인이 참 섭섭하겠다. 이런 뭐 평이 나돌았는데, 오늘 아침 검찰이 바로 이 부인 정 교수, 부인 이름을 언론이 정경심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57세,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의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조국 씨는 뭐 아내가 압수수색을 받지, 내가 압수수색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부부 하면은 일심동체란 말을 씁니다만은 막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부부 아닙니까? 부부. 부부가 주도한 것이고 딸은 따라온 것 같은 이런 구도입니다. 이날 그정 교수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하여 인턴십 활동, 논문 저자 등재, 봉사활동 등의 경력을 확보하는데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가지고 지금 증거자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위장매매한 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리고 후보자 동생 등의 소송으로 웅동학원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발자 신분입니다, 지금. 검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봉사활동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을 보면 전면적입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장소가 서른 군데나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 씨 임명 절차와는 상관없이 윤석열의 검찰이 마이웨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권 세력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그동안에 아주 추앙에 맞지 않았던 윤석열의 검찰총장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 고형곤 이는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을 확장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급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오늘 출석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게 된 경위와 조 후보자 부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 딸은 지금 뭐 20대 후반입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 당국대 장 교수가 근무했던 당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에, 인턴 생활을 했어요. 이듬해 장 교수가 책임 저자인 이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해가지고 지금 말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 후보자의 딸은 2009년에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조국 후보의 딸과 한영 외고 유학반 동기생인 이장 교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이장 교수의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프로그램, 즉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봐준 것이 아니냐, 서로 품앗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어제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장 교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이 없다. 자녀 역시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지만은 이장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 집 사람이 조 후보자 딸 어머니하고 같은 학부형이라면서 학부형 모임 자주 한다, 서로 몇번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통해서 아마 규명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시간 이 조국 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이 그 정당 출입 기자니까 사회부 기자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는 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지만은 결국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야기를 오늘 조선일보 집계에 의하면 한 50번 했다는 거, 한 50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사자인 딸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혼자 나오고 그것도 기자들에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해가지고 거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걸 다 듣고 나면은 역시 검찰이 진실을 가려야 되겠다는 결론에 저절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를 해도 안 되겠다. 기자간담회 100분을 해도 저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모른다고 한다. 우선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면적 수사를 받고 있는,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면은 이건 세계 역사상, 민주 법치 국가에서는 세계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후한무치한 인사는 있을 수 없고, 세계 역사상 이렇게 법치를 부정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고, 세계 역사상 이렇게 자멸적 인사를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임명하는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요새 사설도 임명하려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종의 자포자기죠. 책임을 져라. 그게 맞습니다.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검찰의 아주 독특한 위치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금 여러 권력기구가 있는데 평화시에는 최강의 권력기구입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최강의 권력기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가장 큰 권한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가진 기관이 좀 분산돼 있었어요. 가장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가장 막강한 기관은 정보와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정보부, 근데 이름 바뀌어서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이름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아, 두번 바뀌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한때는 자유당 시대에는 경찰이 또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로 거의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거의 무력화되고 좌익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무력화되고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게 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뭐 다른 여러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검찰 지휘를 받게 되므로 평화시에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당이라든지 언론입니다. 그러나 이 검찰은 막강하니까 딱한 사람 눈치만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데 보통 대통령이 집권하면 한 전반부는 아주 대통령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죽으란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대통령 힘이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검찰이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고 좋게 말하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인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사안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더욱더욱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든 어디든 부패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사안 권력도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통 권력이 아니라 문재인의 분신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문재인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씨를 또 한때 자신을 통제하던 입장에 있었던, 즉, 윤석열 씨를 통제하는 민정수석에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벌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인데 우리 그동안에 윤석열 씨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이 지금 윤석열 씨 편을 들고 있는 것은 그것이 윤석열 씨가 대표하고 있는 게 법이고 사실이니까 정의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거짓말 해대는 이런 문재인 측, 조국 측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구도가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준법이냐, 불법이냐의 구도입니다. 준법이냐, 불법이냐 구도는 결국 그 중간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준법 편을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권력 구조 안에서 중요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한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한국 검찰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 검찰은 이 좌익 정권의 심부름꾼이 되어가지고 방공투사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넣는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과연 검찰이 막느냐, 아니면 도와주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윤석열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씨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급변합니다. 급변합니다. 검찰이 법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검찰은 많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일본 검찰이 하는 수사는 주로 특수수사입니다. 특수수사. 특수수사라는 것은 이런 특수수사와 공안수사인데, 특수수사라는 것은 그악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악이라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패한 정치 세력과 부패한 기업입니다. 대기업. 대기업과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일본 검찰은 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검찰은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번 정도 그 이름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 대신 일본 검찰은 정치와는 매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현직 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그만두고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예는 지금 과거에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문율입니다. 일본에서는 검사는 거학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학의 표적인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것은, 그것은 윤리상 맞지 않다 해가지고, 불문율로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검사했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입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데, 그 사람마저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수사를 받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검사와 판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생활이 수도성처럼 산다고 봅니다. 수도성처럼.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식사도 구내식당에서만 하고, 직장과 집을 오가면서 생활을 한다 해서 수도성 같다고 그럽니다. 그 대신 깨끗하고 정확한 수사를 한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 검찰은 과거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정치 권력을,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던 두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유죄를 받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나카 가쿠에이. 1972년부터 2년 동안 수상을 했던 사람이고, 수상을 그만둔 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나카 가쿠에이를 로키드 사건, 로비 자금 수수와 관련해가지고 구속을 했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가네마루라는 이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를 또한 부패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권력을 수사한 적은 있는데, 전직 대통령 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구속 수사를 한 적이 있지만은, 검찰이 사안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수사의 칼을 들이댄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만약 조국 씨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정확하게 성역 없이 해낸다면 한국 검찰은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좌절한다면은, 권력의 압박에 무너진다면은, 그 뒤로는 검찰의 권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정권도 같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느냐, 정권이 사느냐 하면은 검찰이 살아야 합니다. 검찰은 국가를 대표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는 김바라기라고 그럽니까? 해바라기가 아니라 김바라기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런 정권과 정의감 있는 검찰의 대결에서는 국민은 검찰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